스탠바이 롤. 이거를 보여드리면 되려나? 저 여자 맞습니다. 한번 듣고 맞춰보세요. 마, 내 경상도 사람 같나? 아따, 전라도 사람 같소잉. 둘 다 어색하죠? 저는 경기도 사람입니다. 저는 금수저는 아니고 빵수저입니다. 아버지가 10년 넘게 빵집을 운영하셨거든요. 저 그래서 이번에 눈썹 문신했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안 없어질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잘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안녕하세요. 정샤크입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가 어느새 5만이 됐습니다. 2만 이벤트를 하고 다른 이벤트를 기획할 새도 없이 어느새 5만이 됐어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캠핑장 아니고 이렇게 스튜디오를 빌렸습니다. 첫 Q&A를 진행하려고 해요. Q&A라기보다는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댓글 위주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 내가 무슨 Q&A야 했었는데요. 이런 영상을 찍는 날도 오네요. 역시 뭐든 단언할 수 없어요. 그쵸?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가 짧고 굵게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채널명이 정샤크냐? 낚시 채널도 아니고 왜 샤크냐? 상어를 닮아서 샤크냐? 이렇게 추측 댓글을 많이 다셨는데 저 상어 닮았나요? 사실 아빠가 지어준 별명이에요. 제가 워낙 활동적이기도 한데 캠핑이랑 백패킹을 다니면서 한시도 집에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나가는 저를 보더니 아빠가 너는 상어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어의 특성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상어는 부레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물에 뜨지를 못하고 또 아가미 덮개가 없어가지고 움직여야만 숨을 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상어는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동물인 거죠. 아빠가 볼 때 저는 그 상어의 특성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상어의 특성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활동하는 유튜브 채널명을 샤크로 지었습니다. 정샤크는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리고 캠핑, 백패킹은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저는 등산을 19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산을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래 있고 싶다, 머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캠핑, 백패킹도 그때부터 찾아보게 됐습니다. 몸을 쓰는 즐거움을 알게 됐고 이제는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돼서 제가 혹시 유튜브를 안 하는 날이 오더라도 등산, 캠핑, 백패킹은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모범생이 갑자기 삘 받아서 백패킹 떠나는 이야기. 저는 이 댓글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맞아요. 저 삘 받아서 떠날 때도 많아요. 안 춥고 안 무섭냐 이런 댓글도 많았어요. 이 댓글 보이시죠? 이게 발왕산 영상에 달린 댓글이거든요. 그때 설산에서 제가 잤잖아요. 그러니까 안 춥냐 안 무섭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백패킹을 갈 때 기능성 의류 그리고 기능성 텐트, 침낭, 매트를 잘 챙겨서 갑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장비를 살 때 저는 많이 따져보고 공부하는 편이에요. 그런 장비들을 잘 갖추고 캠핑을 하면은 잘 때 조금 공기가 추운 정도? 그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안 무섭냐는 댓글에 대한 답변은 제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안전불감증이야. 그래서 사실 무섭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 안전은 제가 챙겨야 하니까 호신용품도 가지고 다니고 안전하게 활동하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화장실은 어떡하나요? 급할 땐 어떡하나요? 화장실 관련 문의가 진짜 많았어요. 아마 제가 받은 댓글 한 3위 안에 들 거예요. 캠핑은 공용 화장실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백패킹이 문제인데
다른 백패커들 보니까 응고제나 미니 토일렛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써보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장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튼튼해서 아직까지 산에서 큰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백패킹은 대부분 오후에 등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화장실을 가려고 합니다. 또 등산을 하면서 수분이 많이 땀으로 배출돼서 화장실을 갈 일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어요. 그래도 정 급할 때는 저도 사람이니까요. 말 안 해도 아시죠? 이사 영상이냐? 이사는 잘하겠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오캠에 달린 영상인데요. 저는 캠핑이랑 백패킹 둘 다 정말 좋아하지만 캠핑이랑 백패킹은 전혀 다른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백패킹은 최소의 장비로 이제 자연을 즐기러 가는 거라면 캠핑은 밖에다가 집을 꾸리는 거잖아요. 캠핑은 또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장비의 개수나 무게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챙기고요. 그렇게 집을 완벽하게 꾸며놓으면 뿌듯하더라고요. 근력 운동하는 거죠.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일석이조예요. 다음 질문. 제 직업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추측 댓글을 다셨는데요. 영상 편집자냐? 선생님이냐? 기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사실 제 첫 직업은요. 잠시만요. 저 이 옷 오랜만에 입어봐요. 많이들 추측하셨던 아나운서가 맞았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했고요. 주로 뉴스를 진행했고 2년 동안 아나운서로 활동했습니다. 회사를 나와서 한 1년 반 정도 진로 방황을 하다가 지금 직장에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한 번도 직업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나운서 준비했었냐? 아나운서 해봐라 말씀하셔서 혼자 웃었습니다. 네, 이미 한번 해봤습니다. 혼자 찍는 거냐? 이 질문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몇 편은 제가 캠핑, 백패킹 혼자 가서 직접 촬영도 다 했거든요. 근데 중간 어느 지점부터 카메라 앵글이나 화질이 확 좋아진 편이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촬영자와 동행했습니다. 처음에 구독자 수가 얼마 없을 때는 촬영자 동행 여부를 묻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본문에 표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사실 본문은 많이 안 눌러보시잖아요.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1인 크리에이터냐, 촬영 다 혼자 하는 거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제가 촬영자가 있다고 하니까 뭐 속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영상을 편집하면서 좀 잘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앵글을 다양하게 바꿔주거나 카메라 장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인이 필요해서 촬영 자체에 대한 도움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 보이는 캠핑에 대한 개입은 없고요. 촬영만 도움을 받습니다. 기획 편집도 제가 합니다. 근데 영상 너무 안 올라온다. 정샤크는 게으르다. 이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제가 본업이 있다 보니까 1박 2일 촬영을 갔다 와서 또 주중에 편집을 하는 일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앞으로 영상 업로드 주기나 퀄리티를 고려해서 차후 제작 방향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5만 유튜버 수익은? 이거 궁금하신가요? 저는 여태까지 광고나 단순 협찬도 단 한 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부 제 돈 재산이고요. 이거 약간 슬퍼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태까지 차량 협찬이나 의류 광고 그리고 커머스 제안 등은 많이 받았는데요. 한 번도 수락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캠핑, 백패킹 초보고 절대적인 경험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구독 수익이 매달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 캠핑장료 내고 그리고 매주 막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가잖아요. 기름값 내고 캠핑 장비 사면 남는 건 없어요. 사실 조금 마이너스. 하지만 저도 언젠가 때가 됐다 하면 좋은 광고는 받고 또 여러분께 소개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되겠죠?
그럼 돈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유튜브 열심히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일종의 저의 자아실현 같은 거예요. 제가 취미로 갖게 된 캠핑이나 백패킹을 주제로 누군가한테 작은 즐거움이 된다는 게 행복하고 또 저도 도전을 하고 성장하는 느낌이라 뿌듯하거든요. 첫 직업이었던 아나운서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꿈꾸던 일이에요. 대학 졸업 전에 아나운서가 됐으니까 빨리 꿈을 이룬 거죠. 근데 잘 못했어요. 그때는 어렸고 준비도 잘 안 돼 있었고 그 안에서 잘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방송국에서 2년을 보냈고 나와서 실력을 좀 키우고 또 시험에 여러 번 도전했거든요. 근데 최종에서 몇 번 고배를 마시고 나니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때 딱 정신을 차리고 아 취직부터 하자 이제는 빨리 사회인이 돼서 돈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직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일이 잘 맞고 재밌고 그래서 만족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뭔가 못다 이룬 꿈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남기고 하는 이 채널을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잘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 혼자 떠나는 캠핑, 백패킹을 넘어서 다른 것들도 많이 접목해보고 싶어요. 오늘은 제일 많이 댓글이 달렸던 것들 위주로 답을 해봤는데요. 저에 대한 그리고 정샤크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이제 캠핑, 백패킹의 계절이잖아요. 또 열심히 다니고 틈틈이 편집도 해서 영상도 자주 올릴게요. 행복한 봄날 보내고 계세요. 그럼 다음엔 더 좋은 곳에서 만나요. 안녕!